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이 또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줄이는 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중국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단 다시 안정을 찾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큰 그림은 어떤 우상향 쪽에 무게를 두면서 계속 관련된 그리고 또 주도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동안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 팔고 있는 상황 쪽에서도 사는 종목이 뭘까라는 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고 관심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다 아실 겁니다. 올해도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요. 특히 연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달 월급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또 따로 떼서 적립하게 되는 저희 노후입니다. 그런데 내가 놓은 노후 자금이 또 주식을 팔다 보니까 또 나는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 쪽에서 여러 가지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연기금 올해 들어서도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기관 쪽도 여전히 재미가 없는 가운데 개인 중심으로만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충격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도세인데 또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싶었는데 이쪽도 아직까지는 또 요원하다 보니까 시장도 좀 부진한 모습들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올해도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 순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1월 달 같은 경우도 역시 한 6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매도가 좀 크다란 쪽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금 운용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에 포트폴리오와 올해 운용 계획을 한번 봤었을 때 일단 국내 채권도 비중을 줄일 걸로 보여지고 있죠. 거기다가 저희가 관심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 올해 16.8% 더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 가까이가 또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한 100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서 한 130이 됐다. 그러면 이 과정 쪽에서 증가한 부분들도 같이 덜어내고 있고 기존에 또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들이 계속 매도세로 나온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해외 주식 쪽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해외 채권도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투자와 즉 올해는 대체 투자와 해외 주식 쪽에 무게를 두는 연기금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 한 2019년도 이후부터 약간 갈리기 시작한 게 국내 쪽은 비중 축소, 해외 쪽을 비중 증가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을 뚜렷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해외 쪽에서도 연기금이 사는 쪽은 또 어딜까 이런 쪽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국내 주식은 비중을 계속 줄인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찾아볼 부분들이 그러면 모든 종목들을 다 줄이느냐?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연기금이 그래도 올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딜까라고 보게 되면 잠시 방금 전에 나왔던 종목 중 하나 빅히트입니다. 빅히트가 매수 금액으로 보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상황들로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좀 가까운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증권주 쪽의 변화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LG그룹 쪽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고 CJ제일제단 같은 경우도 꾸준히 식품 가격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 쪽으로 기대를 가는 모습들인데 OCI도 또 매수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기타범위죠. 기타범위는 여러 가지 뭐 사모펀드도 들어가고 또 하나 어떤 자사주도 매입이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인데 이쪽은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약간 이제 대형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대형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하자라는 경향들이 좀 뚜렷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약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1위는 세방전지로 나옵니다. 어떤 가치 투자적인 입장 쪽에서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주가는 많이 올랐네요. 그런 쪽에서 세방전지도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숨겨진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의외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과거에 두산 솔루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과 관련된 영향력들이 많이 좀 제거되면서
그래도 회사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변화들은 꾸준히 연기금들이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 또 이어지고 있는 이 동박과 관련된 모멘텀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진우스란 종목도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가구 쪽에서 어느 정도 매트리스와 함께 아마존에서 잘 팔고 있다라는 쪽에서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수는 주가는 좀 약간 낮아졌죠. 그래도 여전히 무겁긴 하지만은 연기금은 관심을 높게 갖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특히 지금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그중에 또 하나의 종목들이 눈길이 끈다는 쪽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쪽 또 포장 재료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해서 주가가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어떤 주가를 연기금도 계속 보강을 시켰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모래국힘바이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 쪽에서는 눈길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럼 이를 다 종합했었을 때 그래도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일단 첫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패션이 75%, 화장품이 25%입니다. 그래서 요즘 의류 패션 관련된 쪽에 지난 빨간 펜 시간에서 강조드렸듯이 패션 부분을 의류 쪽을 계속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선별적인 브랜드의 영향력이 강한 종목들은 뭐 더 네이처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FNF 이런 쪽은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때는 피해 회복이 무게가 실리면서 그에 따른 이제 패션 부분들 부각이 받겠죠. 거기다가 또 화장품 쪽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화장품을 살까 패션을 살까 이게 아니라 둘 다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올해도 2019년도 그러니까 즉 최대 실적에 보여줬었던 2019년도 대비해서 그때가 845억을 보여줬는데 한 올해 85% 정도까지 회복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지난 고점 때 보여줬던 한 27만 원까지 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가격은 아직 메리트가 있다는 쪽에서 20만 원대도 못 왔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회복세가 둔다라고 하게 되면 업사이드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아마 한 22만 원 직전 고점 때 중리저항권까지 생각하게 되면 22만 원, 21만 원 이 정도 부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한 17만 원 정도는 일단 위험 관리하는 가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몇 차례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LG이노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LED 사업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광학 부분에 대한 투자 한 5,5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다 이제 아이폰 판매가 전체 매출의 한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또 아이폰 13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카메라는 전장 쪽의 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장 부품 쪽에 대한 매출 기회 또 지난번에 금요일 날이었죠. 제가 찾아봤던 메타버스 가장 큰 수혜다라는 쪽에서 LG이노텍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인 부각 요인들이 계속 확인되다 보니까 올해도 매출이 한 20%, 영업이익이 20% 정도 늘어나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변화를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또 한 22만 5천 원대 부근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실적 흐름들이 높아진다. 즉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멀티플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직전 고점 때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21만 원대 전후 정도가 중요한 또 손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라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들이 어떨까라는 관점 쪽에서 찾아봤는데 어떤 개별적인 요인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연기금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